다 같이 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서 부름받고 왔사오나 의가 없고 공로가 없나이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힘입고 왔사오니 그 크신 사랑에 녹아져서 하늘의 본부의 아버지 큰 사랑을 이 밤도 깨닫도록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상적으로 범죄 타락했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죄인 개수들, 패역한 자식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동방 역사에 선구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강한 마귀는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킬려고 대적하나 주님의 대응기도 성령님의 강건 역사, 하나님의 크신 아가페 사랑으로 넉넉하게 시온산에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에게 큰 구원을 주었사오니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본문에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 찬송하며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라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그만치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3장은 14만 4천 명이 갈 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말세 사명자 특권인데 이 특권은 세일과 육체 변화입니다. 자녀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환난을 통과하는 철장건세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래서 42장에서 3대 역사는 절기인데 유월절을 따라오면은 상한갈대 같은 인간이 영혼구를 얻고 유월절을 안 따라오면은 율법 시대에 있으면요 영혼구원이 없어요. 왜 그러냐? 혈연까지 문이 닫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세로부터 요한까지 하나님 밑에 양심적으로 제사를 상달시키면 영혼구원 받아요. 근데 양심이 패역해서 버림받아서 하나님을 농락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은 율법이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시대든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참과 거짓이 갈라져요. 그 선악과입니다. 아담의 몸에서 선한 씨가 있고 악한 씨가 있어요. 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율법도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갈라나가고 유다가 남았고 신약에 와서도요. 성전 방마당 영혼권 받았어요. 육체가 구원이 없어요. 성전 안에 이90% 남은 연설을 청량 받으면은 아무 조건 없이 육체가 구원을 받아요. 그게 성경은 원리가 우리 보고 구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몇명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가 많아요, 적어요? 많이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죄가 많다는 걸 느끼는 것이 하나님 사랑받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맞다 했어요? 틀렸다는 거죠. 너희는 독사 새끼다.
자, 죄를 모르면 독사시키고, 죄를 알고 예수께 나오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의인 만들었어요. 그럼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안 따라갑니다. 반대합니다. 누가 반대합니까? 예비미 용이, 사탄이가. 그 사탄이가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지금도 임금입니다. 그래서 불택 사람은 불택한 국가나 교회는 그놈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한란색 택한 사람은 이제 이사야서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의 변론인데 그러면 상한 갈대가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 강가에 갈대가 아니고 사람인데 상해서 원죄로 이미 원죄가 뿌리받고 썩어야 돼. 모든 식물은 1년초거든요. 그렇잖아요. 풀은 1년초예요. 나무는 단년생이지만은 갈대는 1년초예요. 2년도 못 살아요. 예? 1년초예요. 지금 못 심죠? 지금 시골 못 심어요. 그 몇 달 만에 나라 다 결실해서 걷어드립니까? 몇 달? 어? 아, 그것도 모르고 밥을 잡서? 아, 물어보지. 예? 뭐를 심고 몇 달 만에 쌀밥을 먹나 이 말이요. 진짜 모릅니까? 어? 예, 5개월이야. 아니 성경 5개월 알면서도 5개월을 모르네. 지금 6월 초, 내일 6월이죠. 그럼 10월 가면요. 10월 말 가면 추수예요. 아, 하우스 안에 말고 일반적으로 햇빛 밑에서는 5개월이에요. 150일. 빠르죠? 빨라. 나락이 싹이 나서 100배나 열매를 맺지 한 개가 100배가 돼. 예? 우리도요. 영적도 5개월에 열매 다 맺혀버려. 아이고 바쁩니다. 아니, 바빠. 5개월의 한란이 우리 앞에 온대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 합사서 그 기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그 하겠다고 당신이 한대 그렇게. 그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완전 구원입니다. 그 에덴도상 가야 됩니다. 그래야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궁극적 목적은 무궁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이 없는데 왜 아담을 육으로 만들었느냐? 많은 씨를 퍼뜨려서 같이 살자고 무궁한 세계 가서 영원히 살자고 거지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이에요. 예?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졌지요? 유월절 양이죠. 그 상한 갈대가 살아났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올라가서 성신 보냈지요. 그게 무슨 절기요? 오순절. 예수 십자가 승리 부활 후에 며칠 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어? 50일 오순절도 뭔가 왜? 아이고 참. 그 성신 오신 지가 2000년 됐지요. 성신을 조금 받았든지 많이 받았든지 성신 받아야 천국 가지. 성신 냄새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성신 받은 사람의 증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오냐 합니까? 내가 너 아버지 아닌데 하면 곤란하잖아요. 어?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아, 마음에 확실히 확신이냐고요. 길가 가다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가면요. 이 어떤 님이 날 불러. 나는 네 할아버지 아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손자의 음성을 듣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죠. 한 분이죠? 두 분이야? 한 분이지. 아버지는 몇 분이요? 한 분. 엄마도 하나지. 그 영적도 아버지는 몇 분이요? 한 분이지. 형님은 몇 분이요? 한 분이야. 예수 형님. 그래서 삼위일체가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하면요. 그 많은 사랑을 좀 쏟아부어줘가지고 흙덩어리가 사람이 돼가지고 영원히 같이 살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성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그 뺏고 싶은 남의 자식은 제 자식 아니야. 제 자식은 뭐든지 주고 싶어. 예?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귀신 들렸든지. 예?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는 주고 싶어. 뭐 대출 받아도 주고 싶고 빚을 내도 주고 싶지. 그런 마음 없으면요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지. 예? 그 우리 하나님은 진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고도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네? 보좌편에 성경 몇 장 몇 절? 그거 몰라도 괜찮아. 요한일서에 보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대언자가, 대신 기도하는 대언자가 보좌 우편 계신 예수, 우편에 계신, 우편, 요한일서에 보면 우편에 계신다.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예수가 계시고,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는 7명이 계시고, 예?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삼위일체인데, 지금 예수님 뭡니까? 기도합니까? 누굴 위해서? 13사천. 공상당 회사네요. 신부를 위해서. 신부를 자격 만들려고. 여러분, 시리가야죠? 약혼했어요? 누구 칸? 예수님 칸. 약혼 증서가 성령인체이래요. 근데 옷을 입어야 예식자 갈까요? 혼인 예식에 가려면 예복을. 그 예복이 뭐냐면요, 세상 옷이 아니고, 계시록 19장 7절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어린 양 예수께서 세마포로 단장을 지킬 세마포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대응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성령이 와서 우리를 고쳐서 원죄를 뽑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 행위가 세마포가 돼요. 험과 점과 태가 없어. 완전해. 지금은 뭐 얼룩덜한 게 또 청황색 말이지 뭐. 완전히 뭐 포봉같이 막 반점이 많지. 그런데 하얗게 세마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뭐 40일 금식 100번 해도요. 선악과 안 빠져나갑니다. 응? 바울이가 그렇게 야단쳐도 안 나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 포도주 먹으면 그림이 나갑니다. 이사 25장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은 완전 구원이지요. 완전 구원. 완전히 뭡니까? 부족이 없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날까지 갈대, 상한 갈대로 와서 예수 만나고 영혼만 구원 받았지 육체는 썩었잖아요. 갈대가 썩잖아. 그런데 2000년 동안 예언서 10% 이뤄서 10%. 그럼 율법이나 시편이나 예언서를 다 먹어야 하늘로 갑니다. 그 율법 시편을 다시 예언한 것이 16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리고 오늘까지 사도들은 주님이 10%만 줬어요. 능력자바 10%. 그것이 사복음서 편지서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그 10%가 신약성경이고 계시록은 90% 종말론인데 옛날 선지서를 하나님이 예수께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걸 받아가지고 하나 남은 사도안에게 제목만 보여줘. 제목만. 그것이 계시록 작은 책인데 그 꿀같이 먹으면요 7명 오면은 창세기 3장부터 쫙 이제 풀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 구원인데 예언서를 다 먹어야 돼요. 그 여기 오시기 전에 새일 알았어요? 그럼 3대 절기 알았어요? 3대 역사도 몰랐죠? 무조건 예수만 믿으래. 그리고 천국 가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 더 붙여야 돼. 새일을 구하라 했어. 새일을 구하면은 사지삼장에 변화체가 되고 안 구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새일을 구하는 종은 14만 4천 명이고 구하지 못하는 종은 다 은혜시대 종인데 육체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소경기 먹으라 했어요. 42장 18절에 너희 귀먹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이 하나님 종이요. 그러면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53장 1절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예수가 직접 가도 예수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 아들 귀신 들려 미쳤다 했습니다. 영적 문제죠. 육적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나머지 말씀이 뭐냐? 세일을 고하는 사람만 특혜를 주는데 물과 불이 못한 건세, 물 속에도 불 속에도 안 죽는다 몸이. 연약 없었어요. 아담부터 오늘까지 6천년 동안.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 3장 6장에서 불 속에 살아나왔죠. 모세 백성이 400년 만에 홍해 건너봤죠. 그건 예행연습이에요. 종말을 미리 고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실제로 홍해 건너서 새시대 가면요, 우리는요 빵점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태어날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도 못 받고 구약이 다라면은 네? 그래서 구약은 아니고 표면적이고 진짜는 이면적이다 이게.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량은 짐승이요, 풀 먹는 짐승 피. 근데 신약은 예수 피. 구약은 오순절은 보리떡 흔들어 50일을 첫 열매. 근데 신약은 베드로 단체가 성신받고 몸이 흔들려 그 막 뛰어나가서 막 예수 전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증인이 오순절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신받은 사람 중에서 선택받은 13만 4천 명은 이 나머지 예언서를 다 먹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맞았어요?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지? 그 이사 1장에 변론하자케요. 너하고 변론해야 되겠다. 피를 줬더니 피는 믿는데 몸이 썩게 됐다. 몸이 병들었다. 머리서 발까지 성한 곳이 없다. 그 이사야서만 100% 다 읽고 들으면은 세일 창조로 고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43장이에요. 응?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 권세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바로 계시록 11장의 증인 권세,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고 나갑니다. 이날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맞아 죽었어요.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우리는 잘나서가 아니라 양식을 좋게 먹어가지고 되는 게요. 어제 텔레비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양공하는 사람을 PD가 방송에서 따라가면서 취재를 했어요. 그 벌통 여니까요. 안에 소초가 있잖아요. 벌집이 안에 벌이 사는 큰 방이 있어. 그 벌이는 왕이 여자 하나 있어. 여왕. 여자가 아니지. 여왕벌. 곤충이 이렇게 자잔 아니지. 여자가 하나가 또 여자를 하네. 여왕이 왕이야. 근데 그 소초를 보면요, 왕이 나오는 집이 있어요. 보통 수평인데 이 밑에 보면요 왕대라고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꿀밤같이 몇 개가 한 다섯 개쯤 튀어나와서 거기에 여왕이 알을 놔줘요. 그 집에다가 알을 놔주면은 일벌이들이 꿀을 먹고 머리에서 작동을 해서 입으로 하얀 노야제가 나와요. 그것을 그 왕대 집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꽉 채워놨어요. 그 거기 왕이 지나가면서 알을 낳은 그 알은 똑같은 알인데도 왕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다 그 노야제를 다 먹고 나오면은 이마저 길게 왕이 커요. 몸이 길어요. 다른 벌보다 특별히 길어요. 근데 보통 평면 집에 알을 넣는데 하루에 한 2,000개, 그 여왕 한 마리가 2,000개를 낳아요. 매일. 굉장한 그 영양가가 노야질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뭐 먹냐? 꽃가루, 화분 꽃가루를 먹어요. 일벌이들은. 그래서 태어나서 6개월만 살면 죽어버려요. 힘이 없어서. 근데 노야질을 먹은 여왕은 5년을 살아. 5년을. 5년 살면서 계속 알을 놓는 거예요. 그거 먹었으면 좋겠죠? 어? 그게 오늘 이 세일이란 말이요, 노야제리가. 예? 자연계시, 이 곤충을 보고 배우라는 곤충을. 똑같은 벌인데도요, 왕이 가면요, 다 길을 비켜줘요. 쫄병들이. 예? 왕이 외출하잖아요. 바깥에 나가면요, 막 쫄병들이 막 따라가요. 호위병들이. 왜 우리 왕 누구 다칠까봐. 그 왕은요, 결혼식을 집안에서 안 합니다. 공중에서. 못 봤지요? 그 볼 수 있나? 나는 몇 번 봤거든.
여왕이 나 시집간다 올라가면요, 수벌이 따라와요. 쭉 가면 그 공중에서 혼인제사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왕은 들어오지만요, 숙벌이는 보청한테 물려주고, 너는 이제 끝났다, 이야. 일, 볼일 봤으니까 죽으라. 그래서 너는 앞으로 집으면 꿀만 총경이게 죽어. 숙벌은 일도 안 하거든요. 먹고 노는 게라. 결혼식만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체제가 그래요. 오늘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결혼하면 신부 되면 결혼 못하면 죽여버려요. 아마겟돈에서. 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예정이기 때문에요. 내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놔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야곱을 에서는 버리고요? 야, 야곱이 불쌍해서 택했지. 에서는 안 불쌍해요. 내 마음이 그 안 불쌍해.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 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 집에 아브라함 집에 장손으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못 받았어요. 네? 누구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인데. 그렇게 야곱은 누구냐? 미약하다는 거.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일까? 여러분 미약합니까? 뭘 미약해? 아주 강한데. 네? 미약해요? 속으로. 나는 정말 미약하다.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그거 느껴져요? 그 하나님 사랑을 먹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 맞습니다. 너무 커서 청량을 못해. 사랑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알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100% 청량이 안 돼. 인간은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요.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알았어요? 물속에 살아요. 그 뛰어나면 죽어요. 그 안 뛰어나옵니다. 응? 안 뛰어나와. 물속에 살아요. 물이 없을 때까지 그 살아요. 그 물 없으면 죽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아요. 풍성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큰 구원이다. 자, 영혼 구원은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근데 육체의 가족 구원은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걸 갖다 새일이다. 새일 창조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는 새일을 구하는 사람이 받을 건세가 물과 물이 못한 건세를 받고 1절, 2절에서 4절, 3장. 그다음 사람을 지배하는 건세는 3절에서 7절입니다.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건세를 주니 예수님 같이 대접을 받는다. 예수님 같이 그 반세 중에 말하면 사람들이 쩔쩔쩔 맨다 이게요. 응? 알아들었어요? 응. 그게 특권이요. 왕권이요. 세 번째는 열방민족을 깨우치는 건세. 지금 바벨이 꽉 찼거든요. 강대국들이 예? 힘자랑하고 전쟁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말세 중에 나가면요. 그 앞에 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걸 특권을 줬어요. 열방민족에 깨우쳐. 그래서 그 8절 좀 봅시다. 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누굴까요? 뭐를 모르면 소경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세일을 모르면은. 그 2000년 전에는 갈릴리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를 못 보면 소경이죠? 그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그때 숙전에 했는데. 기억 안 나요? 몇 장인지도 몰라요? 몇 장? 어? 15장? 어, 15장. 그 몇 절? 14절. 그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1500년 공부했어요. 1500년. 십계명도 외우고, 뭐, 안식일마다 율법까지 예배 드리니까 뭐 외울 정도지. 그게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율법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지요. 큰 착각이죠.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맞는 거예요. 그 아무나 예수 믿으면 안 되니까 택한 사람만 믿으라고 불택자를 잡아가라고 마귀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게 마귀 따라가면 만족이 없어요. 불만족이라. 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자 이스라엘 해체하고 영적 이스라엘 새로 만들었습니다. 동서에서 많이 왔어요. 그런데 세일을 구하는 9절 42장 9절 시대에 왔는데 58년
3월 달에 계시로 해석받았지요. 근데 순이 나온 것은 74년도 나왔어요. 그 75년도 8월 15일에 세일을 고해요. 그 목적이 뭐냐? 오개로울 때에 다 고쳐가지고 초막절 지키고 하늘로 가기 위해서 세일을 줬단 말이죠. 그 기독교는 새 언약으로 씨를 뿌렸어요. 자라났어요. 그래 가을에는 세일 창조라요. 그래 알곡이 몇 개 나오는데 몇 명이? 14만 4천 명. 그게 뭐 옛날 열매에 첫 열매요. 첫 열매.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맺혔어요? 6천 년 만에. 그 하나님 농사 잘 지었어요? 잘 못 지었어요? 잘 지었지요. 예정대로 됐고 예정대로. 작정대로 됐대요. 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다. 그 구원의 그 문제를요. 인간에게 놓고 보지 마세요. 그 착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 망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믿으면 구원 받겠지. 내가 이만큼 내가 순종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인간은 순종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기도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새 일로 영육 구원되는 것이지 인간이 거기 뭘 보태면 안 됩니다. 예? 보태면 마귀더라요. 마귀도 사람을 통해 하거든요. 그럼 마귀는 와서 야 네가 최고야. 네가 기도도 많이 하지. 네가 여기 먼저 왔지. 선구자지. 네가 대학도 나왔지. 네가 돈도 꽤 있지. 집도 한 채 있지. 네가 인물도 잘 났지. 네가 말도 잘하지. 몸도 건강하지. 이빨도 안 빠졌지. 그게 네가 최고다 하면요. 우쭐해가지고 그런 줄 알아. 예? 그런 줄 알아. 그게 아주 이빨 빨리 허리꼬리지고 막이 오지도 않아. 너가 그거 써먹, 안 써먹, 그렇게 그 사람들은 영적 복 받은 거야. 마귀가 늙으니 통해 뭐 하겠어? 일하겠어요? 젊은 거, 젊은 거 많은데.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눈이 있어도 소개된 것은 못 쓴다는 거지요. 그 사람 못 쓴다. 왜? 흑암이 덮이니 못 본다. 이 계시록 9장이거든요. 나팔 다섯 개 불 때에 전 세계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어요. 지금 영적으로. 이걸 모르고 WCC는 좋다고 춤을 추는데 이 WCC는 세일을 몰라요. 동방 역사를 북방할라 몰라요. 스탈린이가 누군지 모르고 그 WCC 단체에 들어가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해요. 용은 7점을 8점을 사용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걸 때려부수러 왔어요. 그게 철장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면요. 대적을 무리치는 것인데 대적. 자, 우리 대적은 666 정마의 삼세력인데 정치, 종교, 영권으로 하늘의 붉은 용 600, 그다음 일곱 머리 정권, 그다음 교권 육자백이. 자, 이것을 한마디로 바벨론에 그래요. 그러면 세일을 고하는 사람 건세를 줘서 어디 보내느냐? 바벨론에 보내서 바벨론이 이 지구촌에서 아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보면 보세요.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자, 우리 구속자가 여호와죠. 세일입니다. 세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맞습니까? 여호와가 말씀했어요. 그럼 뭐 들어야 되죠? 너희를 위하여 우리 야곱을 위해서 세일을 고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요. 그럼 바벨론에 가야 되죠? 바벨론이 소련이에요. 러시아. 예? 바벨론에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 갈대아의 3분이 있죠. 해석을 갈대아가 범위가 넓은 바벨론 땅이니 그 갈대아의 속에 무슨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할게요. 그 3분에 보면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갈대아가 뭐 존귀하냐. 바벨론은 최고 학박사들이야. 갈대아.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아. 알아요? 그게 이 지구 땅 5대양 6대주에 어디 살든지 하나님 버린 사람은 다 바벨론이에요. 근데 갈대아한테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다 권위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존귀한 자 곧 갈대아 사람으로. 갈대아 사람인데 세상에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말세 종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를 받아가지고 증인 권세로 첫장 권세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연락이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이지 연락이 아닙니다. 예? 다니엘이가 어디 갔어요? 바벨론과 싸우면서 3년간 채식 먹고, 참소 받고, 꽃방세에 갔어요? 사자굴에 갔어요? 그 고난이죠. 우리 예수님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 걸머졌죠. 그게 영광이요, 고난이요? 고난이죠. 근데 마귀는 사람을 죽이려고 연락의 목자가 여기 연락한다, 즐긴다, 연락의 교회다. 그 스가랴 11장에 연락 목자 있죠, 샘 목자. 그러게 하나님을 위하면은 사탄이가 괴롭히니까 고난이고, 마귀가 안 괴롭히면요 연락의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탕자같이 잘 먹고 잘 살았고, 아버지 떠나서 멀리 갔죠요. 갔는데 홀딱 까먹었지요. 그게 택한 자들이 행하는 생활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설교한 거예요. 탕자의 회개. 그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서방에는 초대받고 가고 북방에는 강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저기 포로된 종들이 많아요, 러시아 땅에.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라. 그게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을 때려 부셔라 가서. 요 짝이요. 미가서 4장이 있는데 찾아봅시다. 미가서 4장. 9절에요. 14만 4천이 되려면은 힘을 다 써야 됩니다. 해산수고. 이제 네가 어찌하여, 야곱입니다, 부르짖느냐? 너의 중에 왕이 없어졌고 지도자가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우리를 가르쳐 주던 선생이 죽었다.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우리 예표정 세상 떠나실 때 많이 울었거든요. 몰라가지고. 자, 딸 시온이요. 그러면 예표가 갖고 순이 나오면은 남은 딸이 시온인데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지요. 빨리 말씀은 전파 안 되지요. 마음은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엎드리면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여인처럼 해산한 애기 놓는 여자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올지어다. 이게 세일을 구하는 사람이 고난받을 거예요. 5개월까지.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예루살렘 성읍 교회에서 떠나가서, 서방에도 교회인데 교회는 초청받지만은 북방에는 교회가 없어요. 무술로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려. 이 바벨론 아죠? 바벨론이 뭐냐? 마귀 국가요. 일곱 무리 열 불. 바벨론까지 이르려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원수들이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인데 북진해서 철장건세로 알곡 모으고 3일 반 죽었다가 구름 타고 가는 거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교회가 아니고 들이요, 들. 바벨론 들. 바벨론에 가서. 그게 이사야도 같은 말씀 받았고, 소선지 미가도 같은 시대에 같은 말씀 받았거든요. 그래, 11절을 보면요.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이방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가지고,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마귀는 시온을 저주해요. 더럽게 되라는 겁니다. 더럽게 된다. 그 더럽게 안 돼요. 아무리 다이아몬드를요, 똥통에 빠져도요, 다이아몬드는 안 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이아몬드 있어요? 그럼 개똥 발라봐요. 다이아몬드 개똥되면 안 됩니다. 물에 씻으면 다이아몬드입니다. 야곱은 보석입니다. 아무리 세상 마귀가 덮여 씌워도 안 변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에덴 동산 예비임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 사명이. 그 바벨론은 뱀의 새끼들입니다. 뱀의 자식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의 뜻입니다. 성령은 누구 뜻이에요?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읽고 들을 때 양식이 돼야 돼요. 예? 눈이 감겨지면요, 그 양식이 아닙니다. 밥 먹을 때 졸면요,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취합니다. 소화 안 됩니다. 밥을 웃으면서 먹어야 되죠. 밥 먹을 때 막 울고 먹으면요, 소화 불량 걸립니다. 먹지 마세요. 그런 건 굶었다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웃으면서 재미있게 읽고 들어야 되죠. 골이 나가서 입이 쑥 나오면요, 그 산떼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은 같이 그들을 바벨론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저다. 이게 초막절 심판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타작마당에 모였으니 스룹바벨 머리돌로 내려치면은 우상이 다 깨져나가고 돌만 남아. 그래서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저다. 내가 네 뿔을 철갑게 하며 네 굽을 녹갑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세계적입니다.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이게 세계적인 초막절입니다. 그 알고 어디 있든지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5개월 끝에 연하선을 걸머지고 북방아 북진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가서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의 뜻이 뭐요? 구별. 소가 발이 갈라졌죠. 거룩입니다. 소고기는 거룩한 고기입니다. 그 말고기는 말이 붙었죠. 그건 협상입니다. 그래서 말고기 먹으면 안 돼요. 예? 안 된다니까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그 제주도 가 말고기 팔아요. 일부도 말고기 잘 먹습니다. 그 말고기 못 먹어. 개고기 못 먹어. 왜? 발이 붙었어. 토끼고기 붙었어. 그럼 돼지는 갈라지는데 왜 못 먹냐? 돼지는 발은 갈라져도 되새김질 못해. 짐승 중에 두 가지가 풀을 먹고 자꾸 씹는 게 있어. 양치는데 그 짐승들 잡아보면 위장이 네 개요. 여러분 위장이 몇 개요? 대장, 소장밖에 없지. 곱창이고. 그게 풀을 먹는 동물은 씹고 또 씹고 네 번씩 씹어야 돼. 그걸 갈아서 영양가를 만들잖아요. 말은 분명히 음식을 소와 똑같이 먹어요. 근데 뿔이 없어요. 말은 뿔이 없어요. 여러분, 뿔날 말 사오면요, 이것도 1억 줍니다. 말이 뿔 낳는 거 가져오면 1억 준다니까. 아, 뿔, 수술해서 뿔 박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봐. 그 말은 먹을 때요, 위에, 아래에 이빨이 있어요. 막 씹어서 먹습니다. 그 손은 안 씹어요. 그냥 넘겨요. 어금니밖에 없어, 어금니. 위에 이빨이 없어요. 씹을 수가 없어. 넘겼다가 잘 때 올라가지고 또 씹어 이제 그때는 어금니가 맷돌로 돌려 맷돌 믹서지 맷돌 믹서 어금니로 씹어. 왜? 그래서 뿔 있는 짐승은 무상치다. 무상치. 위에 이가 없다. 한번 따라 해. 각자는 무상치다. 그 하문이요. 뿔이 있는 짐승은 위에 이빨이 없다. 그 소사라거든요. 우에 이빨은 늙은 게 아니고 원래 없어요. 송아지도 없어요. 그 선비들은 소도 못 사요. 소가 잘 웃거든요. 웃으면요. 우에 이빨이 다 보여요. 그 밑에는 있는데 우에는 없어요. 왜요? 빠진 게 아니고 늙은 게 아니고 본래 없어. 자기 몸 구조가. 근데 말은 있어요. 그렇게 개도 있어요. 그 깨물어, 사람을. 깨물어. 조는 사람 깨물지 않아요. 조는 사람. 말이. 그래서 말을 부릴 때는
자가를 이렇게 물려 깨물지 말라고. 손은 그 사람 떠받는데 어떻게 깨물진 않아요. 이빨로서 떠받을 때는 불로 떠받잖아요. 그게 불을 떠받으면 불을 이렇게 숙여야 되니까 숙이지 못하기 위해서 요 복판에다가 말뚝을 딱 묶어놓으면요. 요놈이 못 숙여 땅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떠받는 손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몰랐죠. 요놈은 별게 다 배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왜 어떤 거는 먹고 먹지 말라 했느냐. 당신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나같이 거룩해달라는 거지. 근데 영원구원 때는요, 먹는 게 법이 없어요. 디모데 전서 4장 보면 뭐든지 감사하고 기도하면 버그렇게 했어요. 뭐 개똥을 소똥 먹든지 뭐 무슨 먹든지 뭘 먹든지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했어.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왜? 영원구원이거든. 육체는 구원 못 받으니까 맨 썩을 건데 뭐 개고기 먹고 썩거나 뭐 소고기 썩거나 썩었다 부활은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몸이 변화될 때는 이 몸에 그 예언의 법으로 규정된 음식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보신탕 먹으면 아닙니다. 예? 보신탕, 삼겹살, 예? 아무데 먹으면 안 돼. 근데 율법에서 선지서에서 음식이 구별되어 있어요. 고기 있는 것만 먹지 너무 따지지 말고요. 그 성령이 속에서 싫은 거는 냄새라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게 있잖아요. 세밀히 말 못한 거, 세밀히 말 못한 거는 성령님 알아서 하시면요, 알아 가르쳐 줍니다. 그 우리가 뭐 가난하게 사는데 뭐 백만 장자단데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먹을 게 있습니까? 뭐 된장하고 밥만 먹으면 되지. 그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을 박살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가기 전에 바벨론을 쫓아내고 양떼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5개월까지거든. 정월 24일까지. 그 하나님은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이다.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왕이 세일을 구하라 하면 구하는 것이지. 예? 이스라엘 왕이 새언약을 예언하라. 새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 새언약을 유대인이 왜 안 따라갑니까? 왜 만날 못에 예언약 짐승의 피만 갖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느냐? 새언약 예수 부활이 있는데 그 하루차 날짜 하루차예요. 그런데 사상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택했으면은 새언약에 듣기 좋고 안 택하면은 이단이고 그래. 그럼 지금 은혜 시대 교회가 이렇게 많잖아요. 20억이 사는데 지구촌에 세일을 따라온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어. 그 중에 여러분이 먼저 왔다니까요. 아, 그러고 보면 엄청 비율이 세다 이게요. 어? 비율이 세. 그 자부심을 가지고요. 야, 20억 주어서 내가 불려봤다고. 아이고, 그럼 이제 잘해봐야 되지. 어? 거룩한 하나님 우리 왕인데 왕이 세일을 구하라. 내가 몸을 고쳐서 불 속에도 안 타죽게 만들어줄게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어? 아니, 다른 거 폐 일어나고, 어? 일단 여기 들어올 때는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하늘 말씀 들어왔다면은, 본문대로 따라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온산 간다, 그 말이에요. 갈릴리 고기 잡던 별 볼일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안 믿는 예수를 먼저 믿고 사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 땅에서 유명하면 안 돼요. 땅에서는요, 아주 소외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원통한 사람들. 그 다윗의 왕국도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22장. 다윗이 도망갔어요. 사울왕에게. 아들랑 굴러. 그런데 다윗의 가족들, 유대 지파에서 다윗을 목숨 걸고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럼 나라 회복될 때에 다윗과 같이 있는 사람은 영광도 같이 누리게 돼요. 예? 부끄럼도 당하고 수치도 있었지만 회복될 때에. 그럼 사울을 따라가면 아무리 큰설 쳐도 왕국이 무너지면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수르바벨 총독 사명이 14만 4천 모으는 사명인데 지금은 감춰놔서 몰라요. 창조자가 3대 절기를 정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3대 역사를 하시고 그 마지막 역사에 왔단 말이죠. 세일을 구하러 왔단 말이죠. 그러면 16절 보세요.
자, 이제 출애굽을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홍해가 갈라집니다. 자, 그 유월절은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유월절 먹고 갈라졌잖아요. 유월절 먹고 3일 길에 홍해를 건넜다고요. 응? 큰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첩경은 지름길입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을 짓밟던 강대국이 할아버지 모세 한 사람 앞에 손을 들고 바로 왕이 모세야 빨리 너 백성 데려나가 손 들었어요. 3일 그래서 모세가 나올 때 떡반죽으로 음식물 싸가지고 앞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홍해까지 오니까 3일이 걸려서 그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쳤어. 그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월 16일 날이요. 14일 날이 뭔 날이요? 유월절 날이요. 3일 더하면 16일이죠. 그게 예수 부활이란 말이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은 무덤이 갈라졌다. 애굽의 무덤이 갈라졌다. 그 이스라엘은 다 나왔다. 근데 애굽은 다 죽었다. 그 이적이죠. 큰 이적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42장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잖느냐. 그것이 보여줄 때는 모세의 출애굽이다. 그 43장에서 바다가 갈라졌다. 애굽 군대가 다 죽었다. 일시에 하룻밤에 그 다음에 18절은요. 이런 구약의 큰 이적을 지금 잊어버리라. 그거는 한 국부적으로 이집트에서 된 일이 아니냐. 이제 여호와 새 일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모세 십계 영하 출애굽 모르는 사람 없죠? 애들도 다 알아요. 물어보세요. 홍해 갈라졌다고 다 알아요. 그 우리나라 잊어버릴까봐 진도바다 갈라지잖아. 갔다 왔어요? 그 못 가봤지? 이거 불쌍해라. 아니 먼 데다 했는데 왜 전라도 진도바다 그날 그게 언제 5월달에 갈라지는가? 4월달이요? 그것도 모르지 또. 나도 몰라요. 그다음 바다가 갈라졌어. 그건 신발 신고, 그거는 신발 벗고 갔지 않겠어요? 그 모세는 신발 신고 났다니까. 바다 밑에 해초도 딱 말라붙어서 신발이 신고 가도 안 빠져. 물이 벽이 됐는데 만져보니까 벽이야. 탁탁 치니까 탁탁 소리가 나. 그건 안 붙어. 그래 애굽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면서도 건방지게 히브리 민족을 잡으러 와. 그래 바다 복판에서 하나님이 딱 붙어버렸어. 그래서 일시에 죽어버렸지. 모세가 제스시여 하나님의 증거를 동국에서 보이어 영광 받아 줍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 속에는 이스라엘이 죄인인데 예수를 먹고 유월절을 먹고 피를 발랐더니 죄인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었어요. 장자가. 또 군인들이 따라오다가 바다에서 다 몰살당했어요. 그것이 예수의 역사를 거울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교훈이지 세계적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세일이 있으니 세일을 따라간 사람은 옛날 것은 잊어버리라. 19절에 자 18절 너희는 누굴까요? 세일을 구하는 사람. 예? 세일을 고하는데 상관해놓은 사람은 너희가 아닙니다. 저희지. 예? 그 너희가 캐는데 너희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 되나. 너희. 전도 안 하면 너희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너희라니까. 전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전도하는 사람. 그건 너희다. 전도 안 하면 저희다. 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게 큰 역사를 왜 잊어버렸냐. 세일은 100배 더 크다. 네? 소운동 있고 대운동 있죠? 그럼 소운동을 왜 하는 거요? 소운동을 왜 해요? 뭐 하려고? 맑기도 못하다는가 봐요.
아니, 소운동을 왜 하냐고요? 소운동을 일주일씩, 일주일씩. 왜? 대운동을 위해서. 대운동 하루야. 하루를 잘하기 위해서 한 달씩 준비한다고요. 애들이. 그 가을에 추울 때. 만세 메고. 나도 15일을 다니는데 아침으로 추워요. 근데 운동 연습하는데 옷을 다 벗고 가잖아. 아침부터. 하루 종일 뛰어댕기니까. 어릴 때, 응? 그 감기 들려 콜록콜 하면서. 그 하루 딱 지나면 안고 다녀. 그 다음부터 공부해야 돼. 하나님이 이 지구를 회복시킬 때, 에덴 동산 들어갈 때에, 구약은 전부 예행 연습이야. 소운동이야. 어? 노아도 소운동, 아브람도 소운동, 출애굽도 소운동, 출 바벨론도 소운동이야. 근데 신약에 예수 십자가는 참운동이야. 본운동이야. 그 초림도 재림도 본운동으로 왔다. 우리 이제 재림에 주님을 만나러 왔다고요. 근데 무슨 일을 구하라고? 새일을. 그럼 깨달은 사람 손들어 봐요. 아, 맞다. 재림주는 새일로 가지. 새 언약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새 언약 전하는 목사님들, 신부들은 주님 재림 만나, 못 만나? 못 만나죠. 왜? 만나면 이사야가 불법이 됐는데.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역사는 그럼 잊어버리라. 더 큰 역사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도 좋지만은 더 큰 거는 북방에서 바벨론에서 나온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래서 성경 좀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6장 18절을 봅시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세 군데 있어요. 16장 18절에 16장 15절에요. 14절을 봐야 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이 북방은 바벨론입니다. 구약도 지금도 북방은 바벨론입니다.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가나안 복지입니다. 그러니까로 예레미야 시대는 70년 바벨론 잡혀가는 시대인데 말씀하시기를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도 회복했잖아요. 아브라함 400년을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애굽에 나온 거 찬송하지 말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것을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게 사복음서에 영원권 받은 걸 찬송했지만은 앞으로 러시아가 무너지고 세계가 통일될 때에 출바벨론을 기념하라 그 말이에요. 또 31장 23장 예레미야 23장 8절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렇죠? 왜 이 중요한 말씀 세 번씩이나 또 31장에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8절에요.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온다 했지요. 그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안 돼요. 이 땅에 가진 거 없고 불쌍한 사람들 세시대 간다고요. 자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마지막이니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제 잊어먹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에 가세요. 자,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1260일을 다 고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행하는 거예요. 자, 타장마당에 알곡을 더 모아놨으니 그 다음은 돌이켜 돌아가는 거예요. 때려 보셔야 돼. 왜?
알곡 쭉쭉이 갈라놔야 돼요. 그래서 세일을 고하는 것이 6천 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얼마나 구약 사람들 기다리던 일인데, 또 사도들도 기다려서 바울도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세계에 전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6천 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불려와서 세일을 읽고 듣는다는 거 정말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 밖에는 세일을 못합니다. 물어보세요. 그 세일이 뭐냐 하면요, 아이고 세일이 십자가지 합니다. 십자가는 새 언약이지. 옛 언약은 양의 피고, 새 언약은 예수 피고, 세일은 피로 산 말씀이고, 세일을 따라가면 변화받고, 엘리야같이 몸이 하늘 올라갔다 내려오고, 같아요 달라요? 같다면 하나님이 새 언약도 세일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중복을 할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 가르치는 선생님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선생할게요. 그 하나님이, 오, 네가 하나님이냐? 그 인정할 것 같아요? 고약한 놈이지. 이 고약한 놈아. 그럼 세일을 행하면은 여러분 생각밖에 엄청 놀라운 걸 줍니다. 우리는 뭐 세일을 자꾸 알려주고 하늘도 새하늘 땅도 새 땅 사람도 변화되고 가족도 같이 가고 생각밖에 놀라운 삶을 사는데 그걸 지금 말하면 그 믿어집니까? 상상이 안 되지요. 저 꿈을 꿨든지 뭐 한번 새 시대 갔다 와서 말하면 다 좋다 하는데 말씀은 새 시대가 맞지만은 아직 현시대 살고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죠. 실감 나요? 안 나잖아. 그렇게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다 이루어져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물어봅니다. 너 세일 뭔지 모르지? 모르지, 안 봤으니까.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모세 때 세일을 보여주는 땅이 지진 났다고요. 그 고라당들이 땅속에 들어가 버려서 눈 깜짝해서 살이 없어졌어요. 그게 세일이에요. 아마겟돈의 악인을 싹 지어버려요. 눈 깜짝새. 그게 세일 창조예요. 악을 싹 버리고 선만 택해서 변화치 만드는 거예요.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안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그럼 공동물이 사는 여우새끼가 실안인데요. 타조가 새요 짐승이요? 예? 새요? 80km 나가. 나하고 똑같아. 80km. 근데 시속 60km 달려. 자동차 먼저 달려요. 왜요? 먹을 거 차다가 먹을 거. 뭐 잡아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타조한테 발로 차이면 사람 배가 터져요. 엄청 뭐 축구하는 사람도 발이 힘들듯이. 그 80km 돌아가면 다리가 얼마나 근육이 많이 생겼어요. 그 발로 탁 차면요. 배가 뚫핀다케. 그런 타조가 이제는 멀리 안 가고 앉아서 살게 생겼어요. 먹을 게 많으니까. 이제 먹이 차도 안 가고. 또 여우 새끼도 공동모지 무덤을 파지 않고 송장 안 먹고 이제는 풀만 먹고 살아. 열매 따 먹고 살아. 그래서 새 시대는 이사야 11장에 했죠? 35장 했죠? 27장에 했죠? 또 54장에도 보석집 지죠? 그 65장 17절에 하늘 땅을 새로 만들죠? 거기 뱀은 뭘 처먹어? 흙을 처먹어. 사자는 풀을 먹고. 우리는 12가지 실감 먹고. 그래서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갈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으면 목적이 새 시대의 목적이 뭐냐 이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했죠? 잊어버렸어요? 장로교 가면요 소열이 문답이 있어요. 107문까지 있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소열 문답 배웠다고요. 제 1문이 뭐냐 하면 다 알아요. 안 물어봐도. 그래도 혹시 모를까봐 한번 복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답이, 문제요. 그 답을 하세요. 답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밥 먹고 춤추고 장가가고 늙어 죽고 그게 제일 목적이야? 그 뭐요? 어? 사람의 제일 목적이 뭐냐? 그 뒤에 답이 있어. 21절에 답이요. 어? 몇 절이 답이라고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이 백성은 같이 읽네. 뭐 따라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게 사람의 목적. 제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하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하라. 요리입니다. 그래 나와있고. 한번 강릉교회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김강성 목사가 담임 목사잖아요. 세일도 말 안 하면서 우리는 43장 21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일 창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지? 예? 못하잖아요. 몸이 죽어버렸는데. 이거는 몸이 살아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열매를 먹고 그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찬송하는 건데 셋이도 못 가는데 뭘 찬송해. 그 이날까지 영혼 구원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했지만은 육체까지 세일을 창조해서 하나님 창조 목적 이룬다는 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소원이 뭐냐? 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예수와 같이 되는 걸 소원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 미리 들어앉았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만드신 분이 죽었다가 그 악을 제하고 선악과를 제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 신창조예요. 그래, 구약의 창세기는 처음 창조는 실패로 끝났고 마태복음에 다시 창조하려고 인자가 이 땅 오셨다고요. 창조하러 왔어요? 예수가 창조자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 말씀이 계셨어.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분별 잘 못해요. 뭐 말씀이 계시는 또 하나님 같이 계셔도 말씀 하나님 그러지 말고 말씀이 예수로 하면 됐겠는데 직설적으로 왜 이렇게 비비를 돌리는 할게요. 원리가 뭐예요? 예수는 말씀인데 노고스인데 하나님 같이 있어지 삼위일체니까. 근데 그 말씀이 예수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예수입니다. 궁창이 있어라.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응? 묻이 드러나라. 아시아죠. 대양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응? 이렇게 오대양이 딱 6대조가 6개 땅이 나오고 바다가 5개잖아요. 오대양. 오대양 사건. 그럼 이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바닷물이 쏟아져서 한 트로 안 모이고 오대양이 그대로 돌아가느냐. 우주 인력이다. 하나님 이 지구를 만들 때 당시 힘을 집어넣었다. 에너지를. 그래서 지구가 돌아간다. 돌아가도 시간 안 틀린다. 3년 65일. 그 다음에 사계절. 봄 왔다가 겨울이 안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사지장춘이 돌아간다. 그거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거 과학자들은 모르니까 아 자연이요 대자연이요 자연 자자가 뭔지요? 스스로 자자요. 화문으로 연자는 그러할 연자야. 스스로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우리는 몰라요. 그 소리거든. 그 성경에는 다 있어. 여기서 26장에 하나님이 땅을 공중에 매달아놨다. 잘 돌아가죠? 무슨 끈으로 했는데 인력으로 우주 인력으로 그 뉴턴이가 사과나무 밑에서 잠자다가 뭐가 탁 끌어버려. 사과가 떨렸어. 얘 이상하네. 사과가 왜 떨졌지? 영화니까 땅에 힘이 있어서 잡아당기니까 사과가 또 떨졌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에너지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과학자들요 원자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수만 개 수백 개의 부속이 들어갔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부속을 모조품으로 했다. 모조품으로 불량품으로 했대. 그래서 지금 원자로가 절반이 쉬니까 전기 액기사도 난리친다. 그 불량 부속품을 쓴 그 기술자를 잡아내서 사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정부가 바로 쓸 수 있어. 국가적으로 쓰는 전기를 어떻게 불량품을 집어넣을 수 있냐 이 말이요.
내 물을 얼마나 먹었기야? 어? 그 각 작은 회사에서 부품 만들어잖아요. 그럼 안 받아줘. 검사 막 불합격은. 그 돈지만 받아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은요. 이 법이란 건 강해야 되지. 그 뇌물 받은 거 뭐, 그냥 눈 감아주고, 월급, 벌금줄 내면요.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된다고요. 이 인간이 그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세일을 가감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형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사형법입니다. 율법을 범하면 돌로 때려 죽여버려요. 주일날, 일하면요, 때려 죽여. 여기 죽을 사람 많잖아요. 집에 죽을 사람 몇 사람이 있어? 우리 집에 몇 놈이 있어? 여러분 집에 몇 놈이 있어? 죽을 놈. 그 가서 고한 거예요. 이 죽을 놈아! 하나님의 안식일 범하면 죽는다 했는데, 너 안식일 세일 예배 안 들고 뭐 했느냐? 알려줘야 돼요. 아이 하나님 사랑인데 뭐 얼룩덜룩 그냥 지나가는 것이 사랑은 진리 사랑이지 불법 사랑이 아닙니다. 왜 일곱 물의 짐승이 지옥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쓰고는 버린다는 거예요. 어? 억울하잖아요. 그 푸틴이가 하나님 내 이렇게 잘났는데요. 내가 유도가 8단이고요. 내가 비행기를 58대 운전하고 내가 전투기도 운전하는데 왜 날 버립니까? 그래 너는 내 시간표에 몽둥이로 쓰고 버리라고 돼 있어. 그게 선택이 축복이지. 불택은 이제 저주지요. 여러분 선택받았어요? 그럼 감사하셔. 그 선택받은 사람 양식이 세일 양식이야. 세일 양식이 선지서의 90%야. 이제 남은 것은 사도들이 손도 못 댄 거 남았어요. 세일이요. 우리 강단상에서 이 세일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응? 그 지금은 흑암이 덮여가지고요. 하나님 잠시 감춰놨어요. 우리 보고 기다리래 조금만. 그러면 전쟁이 나면은 7월 달에 전쟁이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신이신데 우리 사정 잘 아는데 어? 여러분 날이 덥고 또 몸이 피곤하고 또 우리 병말단 군대도 지고 또 몸이 아파서 쓰러진 사람도 있고 어?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 어쩔 겁니까? 금년에 한번 해보시죠.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하나님이 야 내가 시간표를 마음대로 정해놨는데 네가 간다고 내가 못 고친다잉 기다리라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사랑을 많이 주려고 택해놨는데 이게 순종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려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순종해서 많이 받아가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 부르라고 택해놨다면요. 몸이 죄가 없고 예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우리 행동머리를 여러분 행동 좀 나쁜 게 있죠? 많지요. 어떻든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어? 그거 건쳐야 돼요? 안 건쳐야 돼요? 그러면 노트에 써봐요. 몇 가지 건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 이런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나 이런 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신경질 납니다. 그걸 다 하나님 써놔서 책에 율법 책에 613가지야. 그걸 다 권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난 날마다 죽어야 돼. 왜? 내 속에 뭐가 있다니까. 나는 내 영혼은 이렇게 좋은데 내 속에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있다니까.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아, 네 쏘는 게 뭐냐? 죄지. 잘됐다. 사망이 이김에 상킴받으라는 이사 25장에 오랜 포도주만 먹으면 사망도 없어진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시기상조라. 지금부터 되는데 2000년은 안 돼.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죽었다 부활하고 우리는 이사 25장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더러워도 좋은 약만 쓰면요. 병이 낫는 거예요. 응? 병이 나요. 요즘 뭐 살인 찐득이 뉴스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거 봤더니요. 이게 빈대야, 빈대. 산에 풀빈대. 우리 어릴 때요. 산에 소모를 가면요. 그 풀에 사던 빈대가 소에 붙어서 소 뒷다리, 앞다리로 막 기어 올라서 다 파먹고 이만큼 굵어야 떨어지죠.
잡아떼도 안 떨지게 그게 불빈대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 속에 새구이 들어가가지고요. 사람을 깨물면요. 사람을 죽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새구이 없어서. 왜? 하나님 마지막 때 사람 막 죽이기 위해서 전염병, 오염, 온역, 이 사람 죽이는 병이, 신종병이, 뭐, AI, 뭐, 신종플루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응? 사람을 죽여. 죽을 사람 죽이려고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온단 말이죠. 그럼 찬송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소원이요? 그 용보고 찬송 부를까요? 예수께 찬송 부를까요? 그렇게 우리 세일성가는 세일성가라 세일 세언약이 아니고 세일성가 세시대가는 성가. 그럼 22절에요. 그러나 야곱아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를 지금 뒤집었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그럼 하나님 아무것도 어디 갔다 왔어요? 저리 갔다 왔지? 30년 같이 믿고 우리나라 기독교 120년 밖에 안 돼요. 130년이요? 그전에는 저 마귀 믿었어요. 마귀 용, 용대가리. 그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마귀한테 제사했다니까요. 우리 특별히 유교는 5대 봉사했잖아요. 응? 할아버지 제사 종갓집은 꼭 지내야 돼. 그 법이요, 법. 유교 법이라는 게 제사법이. 안 하면요, 난리가 나. 안 하면 뭐 소원이 끊어지고, 뭐, 가정에 재앙이 온다고 난리 나. 그래서 종갓집은 꼭 12시 목욕하고, 머리 빗고, 옷 갈아입고, 응? 그래, 제사 지내요. 응? 아주 고급. 그 재물이 아주 이름이 써 있어. 문어는 뒷다리 큰 거, 응? 또 쪼개 큰 거, 어? 또 돼지고기 사다 놓고 그 쌀밥 해서 묵은 사람한테 해쌀밥 해야 돼 또. 그리고 먹긴 지가 먹어. 응? 그럼 할아버지가 야 이 고향 놈아 너는 하루 세 끼 먹고 나는 1년에 한 번만 주느냐? 그렇게 그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귀신은 영인데 올 수도 없고 또 제사 올 수도 없고 그 제사 왔다는 거는 마귀 귀신이 와 속이는 거예요. 응?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천국 지옥 가면 못 나와요. 두째 부활 때까지. 그 뭐 할아버지 왔다고 할아버지 많이 잡수세요.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뭐 그 매일 주지 왜 1년 한 번만 주느냐. 말이 안 맞죠? 그게 유교는 거짓된 종교다. 자, 네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은 우리 보고요 예배드리라 제사드리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부득불 죄를 벗기는 것은 회개해야 되고 재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줘야 되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제사를 하라는 거죠. 그 우리 과거에는 율법을 모를 때는 세상 법만 따라갔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교회 오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 돈을 딴 데 썼어. 하나님께는 돈 안 썼어요. 응? 그러면 지금 하나님 교회에서 만나고 예수님으로 제사 안 받고 은혜 받으면요. 감사 현금이 나와야 되죠. 어? 감사가 뭐요? 은혜 받았다는 거고 감사 없는 건 은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응? 이건 실천적인 신학입니다. 응? 뭐 의무적으로 뭐 월정 현금 무슨 뭐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마음에 즐거워서 내는 거예요. 감사 내금은. 그래서 예수님 때 예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가부가 있었는데요. 그 가부 재산이 냅돈 두 푼이야. 응? 그게 전 재산이야. 할머니 강주리 장사만 그 미천이 10만 배가 되잖아요. 그걸 예수님 만나가지고 몽땅 연복에 집어넣어버렸어. 그 예수님은 중심 보고 아이고 이 부자도 많은데 이 가부가 제일 많이 바쳤네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 가부는 생활비 다 바치고 천국 가서 구원 받은 거예요. 응? 여러분도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싶어요. 없어서 못하죠?
그렇지. 없었으면 못하지. 진짜죠? 근데요, 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아주 감사, 헌금 봉투를 내질 않아. 뭐, 감사뿐 아니고, 뭐, 모든 절기 때나, 뭐, 11조나, 무슨, 특별 헌금이나, 전혀 안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요? 못 받았어. 예수님 그걸 못 만나,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돌까지 굳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욕심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낼 수 없는 거예요. 이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줍소서. 녹아야 나오지. 얼음이 녹아야 물이 나오지. 얼음이 얼었는데 뭐 물이 나와? 응? 예? 여러분 얼음이 녹았어요? 이제 녹으려 그래? 이제? 하면 6월달에다 다 녹아야지. 응? 그래서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네 행위를 따라서 상을 상급은 행위를 따라 주는 거고요. 영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가 믿음을 줘서 구원을 시키지.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 제일 주의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늘의 상이 쌓여져요. 오늘까지 뒤를 돌아볼 때에 얼마 정도 쌓여졌어요? 액수로 따지면 몇 억? 아니, 그, 우리 교회 살 때, 자리값 300만원서, 뭐라 했지? 옥합 그렇게 했잖아, 옥합. 그런데, 어떤 사람은 5천만원 낸 사람도 있고, 응? 어떤 사람은 3천만원. 어떤 사람은 300만원. 어떤 사람은 30만원. 다 각자가 다르지, 형편에 따라서. 그, 위에서 볼 때에, 위에서 볼 때 많이 바친 게 아니고, 마음이 실려서, 정성을 다 했다면요, 30만원도 3천만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부자 액수 안 따져요. 마음을 보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울이면요, 자기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칠 수 있잖아요. 그, 돈이 없으면 못 바치잖아요. 그래, 값이 없으면 두 푼이 인정된 것은 그 전제사회를 했거든요. 그,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마태 6장 19절, 혹시 잊어버릴까봐 따라서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마음도 거기 있다. 땅에 쌓으면 마음이 땅에 간다. 자,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그럽게 하며.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죄만 짓고 예수님 십자가에 무겁게 만들었다고요. 죄를 짓어요.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가지고 찬송 받으려고 예수를 희생시키고 희생의 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우리 죄를 소멸하려고 율법에서 민수기 23장 그랬죠? 하나님 야곱의 허물을 본다? 안 본다. 폐역도 안 본다. 왜요? 예수가 왔다 이게요. 예수가 걸머졌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네 죄를 찾아도 없다.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야곱의 죄가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다 처리했다. 스가랴 3장 9절에 새길걸 다 새기면 하루의 죄악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읽고 들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예배 한 시간이 한 10억은 될 거예요. 돈으로 치면은. 어? 10억인데 세시대 가서 멸관 받아보세요. 그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그렇게 엄청난 우리가 시간의 돈을 하나님께 벌고 있다고요. 어느 교회 가서 이사해서 이렇게 세일을 구할 때 배나 채팅다 설교합니까? 목사님은 할 수가 없어. 몰라서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목사님들은 한란 시대에 목사가 되려면 다시 무장을 해야 되고요. 그 주로 은혜 시대 쓰고는 버려버려요. 특별한 종들만 뽑아내지. 바울은 율법의 선생이었어요. 잘 썼어요. 그 은혜 또 썼어요. 죄짐으로 나를 속했다.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인정하시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누를 많이 끼쳤어요. 많이 고통을 줬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끌려갔어요. 응? 십자가 졌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호세아 14장 1절서 4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편지 쓴 게 있지? 다 가져와. 1장부터 내가 고쳐줄게. 예? 그래서 호세아 부인이 고메리가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고메리입니다. 도망갔습니다. 남편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남편이 두드려 죽이지 않고 다시 돈 주고 사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호세아와 고멜 관계다 그 말이야. 고맙죠? 그것도 못 깨달으면 사람 아니지. 응? 25절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그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죄 짓는데 때려부셔 죽여버리지? 왜 이렇게 비싼 독생자를 보내서 고생시키고? 응? 왜 그럽니까? 하는데 답이 나왔어요.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 많은 죄를 주님이 눈감아 준다는 거요. 그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자,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많은 죄를 10편 40편 우리 죄가 무슨 털 같이 많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그 머리털 같은 많은 죄를 하나님은 눈 감아버려. 안 보여. 그러면 그 불법이 아니고 예수가 대신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기 때문에 야곱의 죄는 기억도 안 한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교사가 선생님들이, 율법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고 오늘 목사님들이 제의를 반대하고 그러면 육체가 심판받습니다. 북방칼에 잡혀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성소 어른들이 지도자요. 그런데 이사야 9장 16절 뭐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그 지도자들이 지금 답을 시시하잖아요. 양떼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나와 변론하자. 세일을 고하면은 내가 데려간다. 하늘로 데려간다. 그 말이죠. 그게 종말에 세일이 최고지요. 그 세일을 고하는 애굽땅 조왕자들의 최고지요. 근데 5대 강국 때 세운 게 순이지요. 4대 강국 때는 예표지요. 그 정통 왔어요? 그 어떻게 정통을 찾아왔을까? 정통 찾기가 힘드는데, 예? 욕을 보게 하며, 자, 성소 어른들이 누구냐 하면요. 거룩한 방배 때 지도자인데요. 욕을 뭐요? 심판받아요.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 야곱은 성전 방마당, 한란시대 죽을 사람, 야곱의 숫자가 많아요. 20억이에요. 그 중에서, 세일을 구하는 사람은 고쳐 데려가고 그 나머지 죽이겠대. 응? 그 흰 옷 입은 사람은 지금 불신자들이 나와요. 불신자에서 많이 나와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교회가 욕먹어. 그게 보여준 것이 솔로몬 성전이 세상의 비방이 됐어요. 예? 아, 스바이 왕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 소문들이 홀딱 망했대 또. 얼마나 부끄러워. 하나님이 자기 당신의 집을 멋있게 세웠는데 귀신이 와서 잡아먹었어. 그래서 하나님 집 지키라고 솔로몬을 세웠더니 귀신이 가서 붙어버렸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찢어버려가지고 사마리아 버리고 유다만 나이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 아담 후손들이 다 그 지경이지만은 예수를 보내서 다 죄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도 현재 미래의 죄도 예수님이 다 걸맞았다. 그래서 노뱀만 찾아보면 불뱀의 독이 낫는다 그 말이에요. 공짜지요? 공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니 예수님이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을 먹고 따라가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율법교회에 있으면요 은혜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죠? 그 과감하게 바울같이 나와야 되죠? 이단서를 듣고라도? 그러면 장로교회 있으면요 세일 설교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그 예표교회 있으면 순회 설교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그 여러분은 마지막에 정말 이 정상에 왔는데 정말 성경 마무리를 맺는 다시 연 증거 마치고 조건 없이 개조 역사 변화받고 하늘로 갈 게 있는데
한번 꿈엉꿔 봤습니까? 구름 타고 가는 거. 꿈엉꿔 봤어요? 꿈엉꿔 좋아요? 구름 타고 가는 게 좋아요? 꿈꿔 닦아요? 오, 대단하시네. 난 성경만 봤어요. 난 그런 꿈을 안 꿨어요. 성경 먹으면 좋더라고요. 성경 봐도 좋은데 꿈 꾸면 전부 날아가 버리지. 그럼 예수님이 선지자에게 미리 먼저 선자 예언했는데 성령님이 할 일이 뭐요? 성령님이 남종 여자에게도 주죠. 또 만민에게 주지요. 베드로는 만민에게, 계시록은 남종 여자에게 인을 치는 건데 역사는 성령 역사지요. 예수님 피만 좀 갔잖아요. 역사는 성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는 세일로 심판하는데 성령이 신부를 만들어야지, 안 만들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영이 와서 남종 여종 인을 쳐서 수처음에는 성부가 뒤집어프하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뒤집어면, 그래서 예수님도 도착같이 와서 너 건세 받았어? 증인 건세? 못 받으면 쫓겨나고 건세 받으면 가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도 올라가, 제 많은 사람이 변화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죄 없다는 사람들은 쳐다보고, 얼려, 별 세상 다문에 얼려라, 얼려라. 지금 진짜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가야 돼. 저기 올라가는 게 저기 2단 계속 가는 거지. 그렇게, 그럴 때가 많아요. 거기 예수님도 갈릴리 어부를 제자 삼고 역사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 삼다니 2단. 그 베드로, 맞다, 이게야. 갈릴리가 왜 2단이냐. 예수 만났는데. 예수도 못 만난 율법주의가 큰 소리 치네. 아, 2단이 3단이 5단이 내가 예수 만나면 정통이지. 그 세원약이 예수죠. 그 세일이 재림지요. 재림주가 세일인데 초막절이죠. 그럼 따라요. 메시아는 유월절, 재림주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이 여기란 말이죠.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로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정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대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
들어드립시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흙으로 만든 아담이가 실패했지만은 다른 아담이 와서 다시 만드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며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나님 사랑 자체의 본성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약속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를 만드신 것은 창송 받으시려고 근데 과거 생활은 우리 우상만 생겼는데 하나님께 죄만 지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무겁게 만들었는데 용서하시고 단번에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법적으로 의롭다 칭의를 얻고 야곱이 됐나이다. 이제 이 세겔 말씀만 다 읽고 들으면은 여호와의 초막절에 완전히 예수님 육체까지 변화 개조받아서 엘리야같이 구름 타고 공중에 주님 만날 걸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길이 없사오니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기록한 대로 순종하는 남은 종도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제단에 바쳐진 손길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많은 열매 맺도록금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